딱 맞네. 아니 화성에서 굉장히 유명하시지만 오늘을 기점으로 전국구 스타가 되실 것 같은. 아 그러면 곤란해요. 제가 왜, 피곤해요. 왜냐하면 우리 매니저한테 맨날 자기를 잘 봐달라고 이번에 이 DNA 싱어 나오면서 저희 매니저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식 데뷔 생각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 불러만 주신다는 거 진짜. 불러만 주신다고요. 강하게 의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 근데 언니 힘드신 거예요. 갑상선 수술하고 난 다음에 자기 목소리 찾기까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안 풀린 목으로라도 해보겠다 하신 게 어디예요? 네. 그 전에 이제 수술을 하기 전에요. 네. 언니가 이제는 나도 좀 봉사활동을 하면서 노래를 해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노래방 기계하고 다 준비를 해가지고 언니한테 줬어요. 그러고 나서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갑상선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네. 오 깜짝 놀래가지고
좋은 병원이 어딘가 막 수색을 해가지고 제가 그 병원에 이렇게 데리고 가서 수술을 시켰죠. 그렇습니다. 근데 다행히 두 쪽을 다 절개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한쪽만 그나마 수술을 해서 이 정도 목이라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성대 마비예요. 맞아요. 그럼요. 그럼요. 근데 형제분이 자매분이 많으세요? 식구가? 네, 3남 4녀 중에 제가 막내고요. 우리 언니가 다섯 번째예요. 가족분들 어떠세요? 다 이렇게 좀 DNA가 노래도 잘하시고 네. 흥이 많으신지. 저희 오빠들도 노래를 잘하고 네네. 언니들도 노래를 잘하고 좀 아버지 어머니가 노래를 좋아하시고 아버지가 노래를 잘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이 좀 그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최초에 우리 DNA 싱어에 가족 누구랑 같이 나와도 전혀 어색할 게 없었던 오늘 출연자신데 언니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특별히? 방송에 한번 나오는 게 소원이었대요. 그래서 다른 저기 노래 잘하는 조카가 있거든요. 본인이 나가야겠다고 그랬다면 안 돼. 내가 나가야 돼. 그리고 이 드레스 한번 입는 게 소원이었다고 그랬대요. 제 옷이요. 드레스가 많거든요. 근데 맞지를 않아요. 제 옷이.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이렇게 맞춰 입고 나왔습니다. 너무 잘 어울리세요. 그래서 내가 하늘 풀었잖아요. 이렇게. 우리 선배님께서 지금은 뭐 워낙 국민 가수시지만 사실 무명 시절이 좀 있으셨잖아요. 네. 무명 네. 시절이 좀 길었습니다. 제가 한... 84년에 정식으로 데뷔를 했으니까요. 사랑의 밧줄이 뜨기까지는 한 20년이란 세월이 흘렀죠. 그 후에 이제 사랑의 밧줄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받다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히트곡이 좀 많아지는 그런 가수가 됐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 사랑의 밧줄 저희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너무 궁금한데.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단단히 묶어라 내 사랑이 떠날 수 없게. 지금은 작곡가 사른다라 불러다오. 새롭게 작곡한 노래를 디렉팅하고 있는 그의 모습에서 무대 위에서와는 또 다른 카리스마가 느껴지는데요. 가사를 조금 더 강하게 씹어줘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가사가 너무 이렇게 부드럽게 하니까 가사 전단 이게 너무 이렇게 그냥 흘러가요? 그냥 흘러가 버려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좋은가 봐요. 굴려. 그대 눈빛이 너무 좋아요. 깐깐하지만 히트 제조기인 서른도 씨의 곡을 받은 행운의 주인공이 누군가 했더니 바로 사랑의 밧줄로 큰 인기를 모았던 가수 김용임 씨였네요. 작곡도 잘하시고 또 연주도 뭐 다 하시고 그러니까 근데 저한테 꼭 노래를 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저도 빨리 제가 들어보자 그랬어요. 만난 우리 사이가 지금 처음 만난 우리 사이가 지금 아니 지금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잡아내는 작곡가 사른다. 지금 그렇지 고야 사이가 지금 오케이 처음부터 다시 기교가 아까 기교하고 다르거든. 목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 처음부터 약간 감들어지게 좋은가 봐요 이렇게 굴린 거 있잖니. 웬만한 호랑이 선생님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지더니 야 대박이다. 결국 오케이 사인을 받은 김영임 씨. 그러나 이미 녹초가 돼버린 상태. 왜 이렇게 까다로워 오빠? 까다로운 게 아니야. 왜냐하면 그런 한 소절 한 소절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쁘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나를 연습을 시켰어야지 왜 안 시키고. 아니 근데 연습 안 시켜도 충분히 다 나왔어. 나는 작곡가 선생님 이렇게 까다로운 작곡가 선생님을 처음 봤어요. 지금 나보고 까다롭다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다른 가수들은 말을 안 해. 이게 지금 시간과 노력이잖아요. 그만큼 가수 옆에서 작곡가 선생님이 좋은 노래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그거, 거는 칭찬해요. 그거보다도 이봐요. 우리 김용임 씨가 앞으로 나이가 60, 70이 돼도 이 노래는 들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때 가서 어디 한 군데가 잘못되면 평생 그게 귀에 맴돌아요. 그렇죠. 아 그때 왜 이거를 고치지 못했지? 왜 잘하게 만들지 못했지? 그런 후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좋은 곡이 하나 나오려면 그만큼 이게 아픈 상처를 남겨야 돼요. 듣는 분들은 행복하게 되지만 가수들은
참 이 보시다시 이 늦은 밤에 밥도 굶고 하면서 이 고생들을 해서 이 곡이 하나 탄생된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